지난 23일 서울 종로에서 휴먼 코미디 영화 즐거운 인생의 언론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즐거운 배우들과 함께한 유쾌했던 현장 가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아, 즐거운 인생은요. 인생을 즐겁게 살자. 어떻게 즐겁게 사냐? 악기 하나씩 갖고 있으면 즐거워진다. 뭐 그런 얘기라고 하면 큰일 나겠지. 이준희 감독이 야심차게 내놓은 즐거운 인생은 라디오 스타를 잇는 두 번째 음악 영화죠. 젊은 날에 활화산이라는 밴드 생활을 했던 40대 중년 아버지들이 다시 밴드를 결성하며 자아를 찾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출연 배우들은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불러 그게 리얼리티를 더했는데요. 밴드가 그 말이 되냐? 밴드가. 아, 그만해! 당신 그거 왜 해? 하고 싶으니까. 당신 미쳤어? 립싱크나 이런 게 전혀 아니라 촬영을 하면서를 저희 배우님들이 직접 그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설마 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근데 완성된 그 음악을 이렇게 음원을 들어봤을 땐 좀 놀랐어요. 영화 촬영을 위해 처음으로 악기를 배우게 된 배우들 손가락이 부르트는 등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밴드들이 합주하는 근처만 가도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짜증이 지들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아주 저 인간들이 제정신인가.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그 시끄러운 속에서도 호흡을 다 맞추고 엇박과 정박을 찾아가는 그 섬세함을 알고 나서 아, 이게 선입관이라는 거지. 이렇게 무섭구나. 용기를 품고 사는 40대 남자의 밴드 결성을 다룬 영화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는 즐거운 인생.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 즐거운 인생 9월 13일에 드디어 개봉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